5분 통그릴 트리플 델리 햄 버섯 채소로 만든 햄인데요. 한 개에 260g 짜리인데 두 개에 5,590원 줬습니다. 그다음에 이 브로콜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브로콜리 중에서도 가장 큰 브로콜리. 엄청나게 큰 브로콜리인데 이게 990원입니다. 이 느타리 버섯은 690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이만큼을 썰어서 넣을 거예요. 파도 넣고 이렇게 해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타리 버섯은 이렇게 떼어졌고요. 양파는 이렇게 썰어 주었고요. 브로콜리도 이렇게 엊그저께 떼어 주었고요. 마늘은 이렇게 썰어 주었고, 소세지도 이렇게 썰었습니다. 그럼 이제 볶아 보겠습니다. 양파를 넣고요. 당근을 넣겠습니다. 버섯을 넣겠습니다. 4숟갈 이게 5숟갈 정도 됩니다. 굴소스를 먼저 넣습니다. 소금 간은 아직 안 했어요. 자, 이거 너무 싱거워서 굴소스 2숟가락 더 넣겠습니다. 전 지금 아무것도 안 넣고 굴소스 한 가지만 넣습니다. 향기를 막아 딱 2가지. 간은 이제 삼삼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여기다가 야채 볶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간 볶음. 마늘, 양파, 다리, 버섯, 브로콜리, 햄, 당근이 들어간 볶음, 야채 볶음하고 딸랑무 김치하고 묵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게 맛이 굴소스만 딸랑 들어갔는데. 이건가? 저번에 사왔던가? 이게 뭐더라? 양파하고 뭐 버섯이 들어간 소세지래. 은지야, 뭐더 양념 안 들어가도 돼? 이거? 굴소스 참기름 딱두 가지밖에 안 들어갔어. 소금이고 간장이고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그냥 삼삼하게 했어. 맛있네. 맛있네. 진짜 둘이 먹다 한 명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딸랑무가 맛있어. 그렇네. 그지? 영상이 이만큼 맛있다. 응, 그지? 하, 역시 엄마는 신의 손이야. 이게 전혀 궁극내도 안 나고. 냉장고 냄새도 안 나고, 하, 맛이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 다
담은 상태에서 황석어젓을 무 저기 집어넣듯이 사이사이 다 집어넣거든. 그래서 뒤지게 짜가지고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안 짜고 맛있게 익네. 소세지보다 소세지 아닌 게 더 많아. 소세지를 많이 줄게 이제야. 자, 소세지하고 브로콜리를 다시 리필했습니다. 은지는 소세지과, 남편은 브로콜리과 리필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먹어야지 균형이 맞아요. 같이. 손이 가요, 손이 가. 몸에 좋은 마늘 다 죄다 몸에 좋은 것만 들어있네. 소세지 자체에도 양파하고 막 버섯이 들어가고. 이 밥 더 줄까? 네. 이거 잘라줄까? 은지야, 이거 김치 더 꺼내줄까? 빨랑 뭐. 됐어? 엄마 먹을 거 없어? 우와, 이 소세지가요 맛이 죽여줘요. 하나도 안 느끼하고 버섯하고 채소가 같이 들어갔대요, 이게. 네.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소세지 처음 먹어보네. 뭐 이렇게 맛있는 소세지가 다 있대. 와, 끝내주네. 죽인다. 소세지가. 와. 소세지가 엄청 고급스러운 맛이야. 다 이거 남았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비벼가지고 떨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남은 거에 제 밥 남은 거 볶아가지고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밤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양이 많은 것 같았는데 다 먹고 이만큼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